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은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 바이오메드, 글로벌 텍스프리, 롯데관광개발과 TFE를 보고 있는데요. 메타, 바이오메드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메타, 바이오메드는 이번에 2분기도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최대 실적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1분기 때 14.9%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2분기에 이제 18%대까지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선세가 유지가 된다면 뭐 실적 부분에서의 좀 상당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충치 치료에 활용되는 뭐 근관 충전제라든지 뭐 수복제 같은 이런 치과용 의료 소재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력 제품이 에스테틱용 리프팅 실 쪽이랑 이제 수술용 의료기기 쪽에 주요 활용이 되는데, 일단 코팅이나 굵기, 요런 부분에서의 좀 다양한 제품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성 복합 원사 같은 경우는, 과점 시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메타바이오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입장벽 자체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난해 6월에 이제 신규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생산 캐파를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난해 또 소재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긴 했지만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 고객사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자체가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최근 2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좀 약간의 물량 소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고점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일단 5,200원으로 전고점 부근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주가가 상승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4,350에서 4,550원 사이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 3,7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해당 부분을 깨지 않고 횡보 또는 다시 한번 마라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참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입국자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회사 역시도 2분기 때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30% 좋아졌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중국 단체 관광객 회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25%대로 전분기 대비 7% 이상 굉장히 좀 이익 레버리지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돌아오는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고 이미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이제 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부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 회사가 19년도에 이제 월평균 수수료 매출액의 52% 이상을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가세 환급액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입국자 수 증가가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실적의 수혜로 비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장 선두로 좀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흐름들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당 수수료율이 좀 확대가 됐고요.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매출액에 대한 총 증가량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과 19년도 평균 PER을 적용을 했을 때
시총이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이 좀 적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아직 4천억 원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보다는 상방 캐파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 최대 연휴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의 단체 관광객들이 좀 얼마나 가셔야 되고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는 6천 원에서 6,300 원 사이로 최근이 따라가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7,200원 보시되 아까 PER 적용으로 했을 때는 상방룸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선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5,1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